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저입니다. 오랜만에 또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크리미널 IP,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오신트 서비스죠.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회사 파트너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미널 IP 정보에서 피싱 사이트를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피싱 사이트 요즘에 또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 메일 쪽으로 요즘 피싱 사이트들이 많이 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네이버에서 보내는 네이버가 아니고 이제 네이버를 메일로 관리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속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런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카페에서 이제 정리했던 그런 공개했던 것인데 바로 이런 것처럼 이제 발송 기간이 이제 국민비서이다 아니면 뭐 국세청이다 아니면 해외에서 접속을 했다 이런 것들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아마 이런 메일들이 몇 번씩 와요. 근데 이제 도메인 정보들이 사실 저는 많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면은 뭔가 표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표시도 없고 뭔가 네이버 전자문서이다. 그리고 네이버처럼 생겼지만 도메인이 좀 이상한 사이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이 이제 피싱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해라라고 써 있고 여기 보시면 도메인 정보 같은 경우에도 뭐 네이버 뭐 CS 코퍼레이션 뭐 이렇게 써 있지만 뒤에 있는 도메인을 보면은 이상하죠. 서브 도메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라고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 요거는 피싱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2차 인증, 이렇게 멀티 인증 같은 OTP나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제 계정들이 탈취가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탈취가 되면 심각하죠. 왜냐면 회사나 이런 것들, 카페나 이제 블로거들이 다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메일들이 자주 와요. 자주 오는데, 사실 저는 이제 PC에서 이제 한번더 확인을 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혹시나. 몰라서요. 그런데 모바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모바일 사용하다 보면 위에 있는 URL 주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인이 안 되죠. 안 되고 잘 확인도 안 합니다. 저희가요. 그냥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메일 정보나 이런 것들 피싱 사이트를 보면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피싱 사이트에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이트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제 PC 탱크라고 하는 것이 사이트가 대표적이에요.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오신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정보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몇개 이제 오신트의 대표적인 사이트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올렸죠.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피싱 사이트예요. 그래서 피싱 사이트들을 보시면은 요것도 최근에 많이 올라져 있는 것이고 개수를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이만큼의 이제 피싱 사이트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정보들을 보시면은 뭐 정상적인 도메인처럼 생기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해석이 안된 거, 뭔가 굉장히 많죠. 이게 보면 힐링, 뮤지, 뭐, 막 많이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도메인 정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은 이런 도메인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러링 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다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페이팔 같은 거나 해외 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런 사이트 정보들 피싱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탈취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이해킹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이런 피싱 사이트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도 이제 배우기도 합니다. 뭐 악의적으로 사용하기보다도 그런 이런 보안적인 요소들을 이제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 이 피싱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서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포함을 시키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이제 도구가 또 있어요.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이게 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는 뭐 파이피싱 뭐 피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도구들도 현재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뭐냐면은 피싱 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범죄자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이트들을 이렇게 피싱 사이트로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거, 요 도구 같은 경우에도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직접적으로 모이킹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나 뭐 페이팔 같은 경우나 이런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텔레그램, 유튜브 이런 로그인 정보들을 다 얘네들이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페이지 HTML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제 만드는 것인데, 이런 정보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공부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도 이런 도구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리미널 IP에서는 이런 피싱 사이트를 어디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냐. 제일 상단에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뭐 같이 실습도 하고 뭐 하셨으면은 아마 이런 그 메뉴들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현재 페이지가 살짝 예, 조금 늘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전번에도 이제 서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메뉴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피싱 사이트를 하는 것보다도 이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는 다른 오신트 사이트하고 달리 이미지라고 하는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많은 정보들이 또뭐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있고, 이 서치 쪽에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요것도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겠지만은 이렇게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스크린샵이라고 하면 HTTP 페이지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태그들도 있겠지만은 원격 데스크탑, 우리가 윈도우즈를 사용하면은 원격 데스크탑으로 요즘에 이제 코로나다 이제 막 원래부터 좀 많이 사용했죠. 원격 데스크탑 많이 사용했는데 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 되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원격으로 바로 이제 접속을 할수 있는, 한마디로 3389 포트가 열려 있는데, 오늘은 요거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피싱 사이트가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웹캠 같은 경우도 있고 피싱도 있고 웹 스크린샷 같은 경우도 있고. 웹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80포트 같은 경우는 8080포트 같은 경우나 웹사이트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스크린샷을 미리 이렇게 캡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이제 뭔가 서치를 통계를 낼때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샷을 뭐웹 스크린샷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스크린샷 하는 것들이 물론 600개나 넘습니다. 요건 따로 오신트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웹 스크린샵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 반절 이상이겠죠. 한 거의 한 5분의 4 정도? 500, 600이고, 피싱 사이트, 오늘 발급 피싱 사이트 정보들은 이쪽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피싱 사이트도 17만 개 정도. 정도의 개수를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17만 5천 개 정도 리설트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피싱 사이트래요. 지금 이제 태그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위쪽에서 이미지 피싱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옵션들이, 이런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작은 옵션들부터 시작해서 큰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피싱 탱크 쪽에서 요 사이트가 뭐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스크린샵이 여기도 이제 찍히고 있거든요. 근데 몇 개들은 없어요. 또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어떤 거는 있고 또 어떤 거는 없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런 사이트 거죠. 대부분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AT&T라고 하는 것들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건데, 크리미널 IP 정보 쪽에서는 바로바로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 여기가 아까 그 사이트하고 좀 비슷하죠? AT&T 정보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제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하나 정보들을 피싱 탱크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둘이 이제 중복된 데이터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크리미널 IP 쪽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이런 사이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클릭을 했을 때 이제 포트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호스트 IP URL 주소,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IP 스코핑, IP 스코링 관련된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좋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가 이런 정보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어셋서치라고 하는 것들을 또 활용하시면은 바로 또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요것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실제 요 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을 뭐 리스캔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또 다시 또 스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위해서 얘가 이제 피싱 사이트나 이런 정보들을 또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여기서 제공해줘야 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제공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정보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실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제 높기 때문에, 피싱 사이트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오픈되어 있는 포트들이 좀 상당히 많고, 또 취약한 여부들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또 위치해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각각 사이트에 대해서 열려있는 요 웹이나 또 피싱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크린샷들이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피싱 사이트에 대한 스크린샷들이 좋다,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업무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도 똑같습니다. 피시탱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는 뭐 네이버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만 찾고 이야기하니까 네이버가 취약한 것이 아니에요. 네이버 취약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거 사이트를 보통 이제 피싱 사이트로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도메인 정보들이 자기네 회사에 있는 정보들이 여기에 피시탱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 크리미널 IP 정보 쪽에서도 이런 도메인 정보들이 속해 있는 것들이 있다. 좀 임의적으로 좀 이렇게 도메인 정보를 섞어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바로 이제 조치를 해야겠죠. 그 관련된 사이트에 대해서 바로 곧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사용자들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캠페인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오신트를 이용해서 확인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요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